교재 제목이 통쾌한 국사예요.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유쾌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공부할 땐 유쾌하게 하고 통쾌하게 합격하자는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공부하고 통쾌하게 합격하자. 그리고 딴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워낙 공무원, 한국사나 이제 경찰, 소방, 웬만한 직무 다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만큼은 이 유캠퍼스에 와서 공부하는 게 정말 잘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최소한 이제 여러분도 어차피 9급 시험 거의 똑같 일반 9급 시험에 똑같은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9급 시험이나 심지어는 뭐 7급 시험도 능숙하게 풀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한국사는 별로 걱정하실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 이제 일단 그냥 바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한국사의 발음 예 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 그거 목차 말고 이제 내용 4페이지.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시작은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선사시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OT죠, OT.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요?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한국사의 발음 예에서 역사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배우냐? 근데 역사는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What의 영역이에요. 역사란 무엇인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9급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이게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걔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쉬운 내용이거든. 근데 워낙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얘도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차피 내용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기만 해요. 자, 역사와 학습 목적, 역사의 의미. 자,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한자, 역사의 한자가 이거예요. 자, 이 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국어 배우면, 자, 이건 무슨 사자일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입만 뻥긋해도 돼요. 자, 무슨 사자다? 기록할 사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 전에 기록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 그러면은 그 전은, 자, 먼저 선자를 써서 무슨 시대냐? 선사시대죠. 자, 그렇게 하고 기록이 있었던 시대가 역사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과 사가 합친 건데 요건 어떻게 보면 벽시예요. 벽시가 뿌려지고 자라고 추수하면 1년이 지나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지. 자, 그런 시간의 흐름 동안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란 지나간 시간 속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 여기서도 보면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서 역사 있어. 그러면 이 역자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기록사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사실로서 역사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야. 그럼 이건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당연히 객관적이겠죠. 근데 기록서 역사는 굉장히 객관성은 뛰어야겠지만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성이 있다. 주관적이 있다. 요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은 저게 있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책은 뭐예요? 자,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인간적으로 요 정도 합시다. 자, 뭐다? 매일매일 기록한다. 뭐죠? 일기. 일기야, 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조금이라도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적극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가 잘 돼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인간관계가 똑같잖아, 인간적으로. 그 궁금한 거 와서 질문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고, 내가 보기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제일 젊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거의 20대 중후반에서 뭐 40대까지 그렇게 있는데, 내가 보기엔 가장 젊은 애들이야. 근데 놀라운 건 가장 조용해. 물론 처음이라 그렇게 생각할게요. 근데 나중에는 좀 친해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냥 추파춥사도 그냥 드릴게요. 알았지? 그냥, 나중에 좀 편하게 하자고. 자, 그 사람의 매일매일 기록은 일기야. 그럼 영어들은 사실로서의 일기와 기록서의 일기를 알면 돼. 사실로서의 일기는 뭐냐? 자, 사실로서의 일기는, 자, A라는 학생이 있어. 자, A는 일기를 이렇게 써요. 자, 나는 7시에 기상했다. 자, 8시에 학교 도착했다. 9시에 1교시 시작했다. 10시에 2교시 시작했다. 11시에 3교시 시작했다. 12시에 4교시 했다. 1시에 점심시간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친구와 싸웠다. 그 다음에 2시에 오후 1교시다. 3시에 오후 2교시다. 쫙 이렇게 써. 자, 이런 일기가 썼어. 자, 그럼 이 일기는, 자, A는, 이 일기는 A는 생각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야, 생각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이건 뭐로서 일기냐면, 뭐로서 일기다? 사실로서 일기야. 오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래도 듣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자, 뭐로서 일기냐면, 사실로서 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일기 쓰고 싶어? 쓰고 싶겠냐고. 근데 이런 일기 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사람은 이런 일기 써요. 오늘 며칠이나. 그리고 이 양반은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썼어. 모두 다 썼고, 모두 다 썼고, 그 자기 생각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썼잖아. 그냥 기상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친구와 싸웠다지. 자기 감정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있는 걸다 썼고, 자,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죠. 자, 그런데 B라는 애는 같은 고등학생인데 일기 이렇게 써. 딴건 하나도 안 써. 그리고 딱 하나 써. 점심시간에 재수 없는 새끼랑 싸웠다. 자, 일단은, 자, 얘는 모든 걸다쓴 거야, 골라 쓴 거야. 골라 쓴 거지. 딱그 중요한 사건만. 그리고 재수 없는 새끼랑 싸웠대. 자, 그럼 자기 생각 들어간 거안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그 재수 없는 새끼가 누구겠어, 당연히. 저 A지. 자, 한마디로. 자, 저 새끼랑 싸운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냐면, 점심시간에 재수 없는 새끼랑 싸웠다. 한마디로, 도시락 뚜껑 여는데 저 새끼가 도시락 반찬 후졌다고 욕했다. 자, 그래서 참을 수 없어 나아간 내조에 저 새끼 코피가 터졌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찾아오셨고, 어머니가 그 새끼 한마디로 그 새끼 어머니한테 비셨다.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슬펐다. 자, 그리고 결국 마무리는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저 새끼가 잘못했다. A가 잘못했다. 내일 방과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이게 끝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B라는 학생은 사실로서의 기록을, 사실로서 일기를 쓴 걸까? 기록서의 일기를 쓴 걸까? 기록이지. 왜냐? 자기 생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란 건 똑같아요. 역사란 건 우리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의 삶이 역사고, 개인의 역사는 일기인 거야. 자, 그래서 사실로서와 기록서는 이렇게 나눠.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이제 보면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로서 역사는 0이고 기록서 역사는 4다. 그 다음에 사실로서 역사는 게슈히테라고 독일어에서 어원 있고 그 다음에 기록서 역사는 히스토리아에서 그리스어 히스토리아가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기록서 역사다, 히스토리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로서 역사는 랑케다. 자, 그렇게 랑케만 알면 되고 모든 나머지 역사가 이해칙과 크로체 콜링우드는 기록서 역사다. 옛날엔 이렇게 해놓고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히스토리아 4, 랑케,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다른 하나. 자, 그럼 누구만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자, 누구다? 랑케. 옛날 이랬다고.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딴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옛날엔 단답식이었고, 진짜 옛날 농담 아니라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였었어. 근데 요즘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즘 보통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 사실로서 역사책은 누가 얘기하는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왜냐? 절대주의니까. 예를 들어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했다. 자, 이거는 사실로서 역사일까? 기록으로서 역사일까? 사실이지. 왜냐? 이건 누가 얘기해도 안 바뀌잖아. 근데 문제는, 자, 조선 건국은, 역사하는 조선 건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자, 조선 건국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이건 민족 발전의 계기가 됐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성계가 역적질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누가 얘기하든지 똑같은 건 절대적 역사냐. 근데 이건 누가, 평가는 누가 얘기하든지 똑같을까? 좀 많이 달라질까? 달라져. 이걸 무슨 주의 역사냐면 상대주의 역사냐. 상대주의. 누가 얘기하는지 다 틀려. 여러분들도 이제 연산에 대한 얘기도, 아, 광해. 특히 광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연산과 함께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근데 요즘은 광해에 대한 인기가 꽤 올라가잖아요. 생각보다 잘했다. 그러니까 기록서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니야. 현재 얼마인지 재평가될 수 있는 역사고,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역사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만 나오면은 그냥 되게 쉬운 건데,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게 나오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예요. 자, 자, 요거는 좀 읽어보자. 자, 김부식의 무슨 사기라고? 삼국사기.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책은 김부식의 무슨 사기다? 삼국사기다. 하나 외운 거야. 자, 삼국사기야.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신라를 중심으로 춘추필법 원칙에 따라, 춘추필법은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그 역사 서술 방침이에요. 춘추필법 원칙에 따라 역사를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써 있어. 김부식은.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책일까? 기록으로서의 역사책일까? 여기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했는데. 자, 사실로서 역사책이다, 기록서 역사책이다. 근데 놀랍게 기록서 역사.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게 나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여기서 포인트는. 자,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럼 천천히.